한 해를 보내며 또 다른 길을 연다. 필그림 하우스 1박 2일의 여정을 잘 다녀왔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가평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필그림 하우스는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루터의 기도의 계단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저녁에 도착한 필그림 하우스는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간단하게 나와서 맛있게 잘 먹었답니다. 필그림 하우스는 이전부터 가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이번에 방문을 하고 보니 참 따뜻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보내면서 올해의 마지막은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공간에 가고 싶었습니다. 미리 예약을 하고 1박 2일의 여정을 필그림 하우스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한 해를 돌아보며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 않는 곳이지만 조용한 전경과 함께 또 밝은 조명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필그림 하우스는 저에게 의미 있는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침례소인데 침례소에서 침례를 받는 장소입니다. 필그림에는 새벽과 낮, 저녁, 경건의 시간도 있지만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저를 사용하시고 이제 또 새로운 길을 준비하여 이제 가는 길입니다. 마석에서 안정을 찾고 이제 서울의 사역지를 향해 가기 전에 또 들린 이곳은 행복했습니다. 숙소는 온돌방을 들어갔는데 따뜻했고요. 또 숙소에서 지난 저녁은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 풍경을 보니 아름다운 가평 산들의 풍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창밖 숙소 창밖 풍경을 보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것이 참 좋았고 아침에 문을 여는 아름다운 시간에 녹지 않은 눈들을 바라보며 좋은 또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저의 마음은 새롭고 또 내년을 향해 2021년을 향해 준비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아침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바라보는 그 모든 풍경들은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답니다. 지금 보이는 풍경은 침례소 아침 전경이고 필그림 하우스 중앙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곳은 식당으로 가는 그 통로에서 바라보는 창밖 풍경도 너무 멋지고 아름다웠습니다. 아침 시간은 좀 늦어서 9시에 식당을 갔더니 이미 아침 식사는 끝났습니다. 금시간인 금식. 그렇지만 간단한 차와 함께 또 아침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고 쉴 수 있는 휴식처와 같은 필그림 하우스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마음을 안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다음 코스로
철로역정 코스를 걸으면서 철로역정을 존 번연의 철로역정 책에 나와 있는 길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은 크리스찬이라는 한 분이 천국에 가는 그 도중에 만나는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지면 안내자나 아니면 그 코스를 따라서 헤드셋을 끼고 그 과정을 거쳐가지만 저는 그런 일정은 밟지 않았고요. 철로역정을 읽었던 그 기억을 토대로 이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또 아름다운 영상으로 또 남겨보았고요. 그 사이에 또 예쁜 다람쥐가 또 나타나서 저의 눈을 잠시 즐겁게 해주었답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길을 잘 꾸며놓은 필그림 하우스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가는 여정 과정이 의미 있고 또 생각날 수 있도록 잘 표지판을 잘 해놨고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그 장소와 공간에 설명을 잘 해놓아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여지는 길은 철로역정 코스를 담은 그 길들입니다. 순례자의 길, 이 땅은 나그네의 길인데 순례자의 길과 같은 그 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도 있지만 나태와 교만, 또 근심, 걱정,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그 유혹과 어려움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많은 방해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변덕으로 천국에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절망의 늪과 같은 늪에 빠져서 헤매일 때 천국에 가는 길에 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오늘 그림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어쩌면 그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물질이 너무나 갖고 있는 우리의 부가 우리를 때로는 망가뜨릴 수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루 분량의 양식을 주셨던 것이지요. 주일을 빼놓고는 하루에 한 번씩 양식을 거두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풍족한 것들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을 끄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내려드립니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성령의 기름을 우리의 믿음의 불 위에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운 땅을,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은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새 천사가 있는 곳에서 저는 잠시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우리 인생의 어려운 그 항로를 주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게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크리스찬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도 내려놓으시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단순, 나태, 거만함으로 방해되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실이 없는 그러한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곤고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자와 같이 무섭게 두려움을 우리에게 사자를 보고 이제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다시 사자와 같이 무서운 두려움이야 이게 이겨내게 통과할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면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깜짝이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사자의 발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냅시다. 두려움을 이겨낸 자만이 천국의 문에 입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이 여러분들과 저의 삶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필그림 하우스 천국의 문을 여는 순간 많은 책들과 또 평온한 찬양과 음악이 흘러나왔고요.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코스를 지나고 지하 통성 기도실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0년 다사다난했던 모든 짐을 내려놓고 2021년 새롭게 출발합니다.